진짜 크게 두 번 죽을 뻔했지. 이거는 부모님도 몰라? 지금에서 이제 막상 차리고 가게를 하나둘씩 늘리다 보면 되게 부담감이 되게 커. 마음의 짐이 크고 이게 언제 망해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옥의 진숙이 채널의 진숙이고요. 민규 형을 모시고 인간 박민규 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지옥에서 금쪽이 상담소를 운영해봤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고민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로지옥3 참가자 박민규입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경사 박민규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이 또 이제 또 자기의 옷을 또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입고 오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이제 쿠팡에 한 8,000원 주고 샀습니다. 팔뚝이 네,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에서 네. 특임경과에 구조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대원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근데 대부분 내 직업을 네. 잘 몰라. 네. 해양경찰 구조대원이에요 하면은 그거 공무원이죠? 이러시거나 아니면 그거 뭐 해군이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시는 임무가 어떤 임무 주로 하시나요? 말 그대로 구조대원이니까 이제 인명구조가 위주고 네. 이제 전복선박 들어가서 인명구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 조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들이 네. 이제 조금 수습을 하거나 바다가 더럽다 하면 좀 청소 이런 업무. 그거 있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진짜 장비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있는 것들 쓰레기들도 치우고 기름 세면은 또 기름 가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해양 오염 방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냥 꿈이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하시는 게 꿈이었어요? 아니지. 원래 수영 선수를 했었잖아. 네, 그래서 네. 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 아, 뭘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네. 막 뭐 네. 스튜어드 준비하고 마케팅에서 인턴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 진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저도 사실 안 믿으시겠지만 스튜어드를 준비를 0.3초 정도 케빈 크루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팔뚝부터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몇 년 차지? 아니, 17년도 때 네. 교육원 들어갔으니까 횟수로는 한 7년 됐네. 와. 그럼 그 계속 형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쪽에서 계속 있었어요? 어.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막 뭐 다른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는 네. 제부도 구조대에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직종으로 아는데 형도 이제 하면서 그런 일이 많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크게 두 번 죽을 뻔했지. 이거는 부모님도 몰라. 멋있게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엄마 아빠 이제 뉴스 보시다가 뭐 사고 났다 그러면 너 괜찮지? 이러면서 카톡 오는데 아들놈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잠수야. 우리 직별이 잠수야. 네. 특임이라는 게 특수임무라는 거거든. 그게 잠수를 많이 해야 되는 잠수 직별인데 잠수하다가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날 뻔하지.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보이질 않아. 서해안은 뻘이잖아. 라이터를 켜도 그게 잘 안 보여.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잠수 장비가 걸리거나 이럴 때 그럼 걸리면은 이제 뭐 보여야지 뭐 처치를 하는데 잠수 장비 걸려 있고 이러면 사람이 패닉이 와. 그럴 때마다 조금 그만두고 싶거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겠네요. 아 무조건 내가 그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네. 내가 보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크게 사고 날 뻔했다라는 그 직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진짜로 별의별 생각 다 들었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긴 하지만 네. 나도 나의 삶이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위험해도 될까? 라고 되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뭐 119 구조대원 분들이나 좀 사고를 좀 당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남 얘기가 같지가 않지. 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헬기 또 이송하고 네. 이럴 때 헬기가 추락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달랐겠냐고. 나랑 똑같았겠지. 처음에는 조금은 사람들이 공무원해야지 이러고 들어온 것도 분명히 있는데 구조대원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조금은 진짜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남 위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도 행동을 하네 라고 의아할 때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있다. 사실 뭐 해양경찰에 대해서 뭐 모르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모르지. 구조대원이라니까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진짜 무서운 얘기 있어요.
근데 네. 그 얘기는 많이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물 안에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시신 인양이나 이런 걸 할 때 무섭지 않아? 안 무섭다 그러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근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기 예민한 것도 분명히 있지. 그러면 형이 봤을 때 진짜 무서운 얘기. 진짜 무서운 얘기? 저는 집 보러 왔는데 이제 빈집이 많은데 펜트하우스 같은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 만약에 거기 갔다 그러면 진짜 그 음산한 느낌이 있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구조대 유리문이 있잖아. 밖에서 통통통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신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문을 치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 보고 잘못 봤나? 이렇게 화장실 가서 다시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우리는 구조대원이니까 이 사람이 뭐 민원이 왔나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없어진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 이상하다고는 못 느꼈었어. 지금도 얘기하면서 지금 소름이 돋는데 이게 나는 그러고 나서 이게 아 내가 잘못 내가 찾아간 거 아이가? 내 소식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근데 나도 무서운 얘기 불락함이 있으니 나도 카페, 무서운 얘기 아 그러면 일로 온나요? 무서운 얘기 일로 와 손에 들어와 아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 끼는 데가 아 이거 제 동네 친구인데 우리 둘이 나오는 거 구경하고 싶다고 그냥 그 제 채널에 나오는 거는 조금 싫어가지고 그 안단테라는 메뉴에 다크 초콜릿을 갈아서 올려드려요. 그 재료를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흔쾌하게 좀 수긍을 해서 원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갈면서 그냥 얘기 편하게 같이 할까 싶습니다. 네. 젤레트 사랑합니다. 네, 곧 만나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염 이슈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민규 형이 병원을 소개해 줬는데 거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진석이가 제 이름 옆에 질레트를 태그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질레트 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뭐랄까 감격스럽고 네.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렇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또 헤쳐나갈 구멍이 있어요. 야, 되게 진짜 되긴데. 야 옛날에 그 내가 잠을 자는데 가위를 한 번씩 눌리거든요. 한 번씩 가위가 눌리면 저는 형체는 안 보여요. 형체는 안 보이고 지구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날은 이제 눈이 안 떠지더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러면 안 돼. 아 뭐고 감소. 아 짜증나 죽겠네 하고 그냥 잤어. 뭐 찜찜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도 이제 유튜브 애청자라가지고 무당이 말하는 귀신이 말할 때 소리 뭐 이런 게 있었어. 뭐 그런 주제였거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귀신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지. 그 가위 눌렸을 때 내가 들은 팁이 하나 있거든. 뭔데? 빨갛은 여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 진짜로 이거 내가 괜찮은 거야? 아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열심히 상영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고민들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일단은 태양경찰 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구조대원으로서의 또 위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생각이 요새 복잡하긴 해. 막 저희한테 한 번씩 일하는 사진이나 그냥 뭐 어디다 이런 걸 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배 운전하고 있고 진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이게 또 막 맨날 죽을 뻔해. 그럼 못하지. 그럼 못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라는 게 이제 몇 번 오면 이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추척돼.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 민규야 너는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거 안 오냐. 근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았거든. 어떻게 보면 연차도 좀 쌓이고 나도 이제 좀 요령 아닌 요령이 생겼다고 생각해. 내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한 잔 먹는데 갑자기 그때 출동했었던 장면이 그냥 훅 지나갔거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잠이 하나도 안 오면서 그냥 멀쩡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누우려고 잤는데 심장만 엄청 쿵쾅쿵쾅 거리면서 아 왜 잠이 안 오지? 아 그것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 이거를 또 너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유튜브 앞에서 좀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대원의 애환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방송 나와서 구조대원들은 못해. 아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도 너무 이해를 하거든. 근데 이런 내용을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또 친한 친구들한테도 처음에는 조금 얘기하다가 나중에 좀 같이 힘든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리고 원행이는?
전 사실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20대 중반부터 연기를 배우러 서울을 왔고 그리고 모델 활동을 진짜? 나도 몰랐어. 4-5년 정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 진로를 이제 30살에 이렇게 선택을 했었죠. 공인중개사 합격. 아니구나. 미안.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좀 고민되는 부분은 기존에 원래 큰 중개법인을 다녔었고 지금은 사실 회사에서 같이 만난 동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개업을 해서 우리 일을 내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이 있어요. 큰 회사에서 조금 그 있다 보면 시스템이란 게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큰 회사가 될 수 있어. 시스템을 조금 더 배우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개인의 이제 능력만 좋으면 되는 거기도 한데 사람들을 다 그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반대로 어쨌든 지금 진석이는 딱 그 네 사업을 하고 있잖아. 장사를 하고 있잖아. 그치. 뭐 예전에 근데 니도 뭐 어디 직원이든 뭐 알바를 했을 거 아니야.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제일 좋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나는 원래 꿈이 장사라는 게 꿈이었고 내 성격이 누구 밑에서 있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장사를 배울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한 건 있었지. 지금에서 이제 막상 차리고 가게를 하나둘씩 늘리다 보면 되게 부담감이 되게 커.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 크고 이게 언제 망해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매출이나 이런 게 안 받쳐주면 기분도 업다운도 심하고 코로나를 또 겪어봤으니까 어땠어? 그때는? 그때는 제가 대구의 반월당이라는 곳에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엄청 초반에 심했었잖아. 그때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차선이 엄청 큰데 차도 안 다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못 먹고 살지.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아끼려고 이제 컵라면 사먹고 8시 오픈해서 마감을 10시, 11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비일비재할 수도 있거든. 장사라는 게 언제까지 이런 매출이나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사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몫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 생겨서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랑 내가 또 같이 이렇게 그런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나도 신기했었고 나름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쁘게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 형은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인 이유도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 솔직히 말해서 계속 죽을 것 같고 너무 안 좋아. 이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와. 분명한 건 아까 전에 내가 사명감 얘기를 했었잖아. 거기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커. 진짜 내가 사람을 구했구나.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고 있네.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함정이긴 한데 그렇죠. 가끔 진심을 다해서 이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진짜 이건 매번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살았다라는 딱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못 느껴봤던 감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계속 할 수 있지. 뭔가 되게 다 복합적으로 나도 점점 구조대원화가 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만족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다 똑같지만 사람 잘 만나야지. 근데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게 제일 문제야. 맞아. 그게 제일 문제야.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동안도 내가 너무 괜찮은 분들 잘 만나서 생활했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서 후배들이 생기는 입장이니까 좋은 선배 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에게 박수를. 경찰 구조대원 공무원 전부다 화이팅. 대한민국의 또 그 공인중개사에게도 박수 한번. 대한민국 자영업자한테 박수. 소상공인분들께. 소상공인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도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질레트 박수 레트. 한번. 근데 왜 하는데 2,000원에 PP를 받으면서? 아 얘가 받으면 네. 제가 초청해서 또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부를 거니까 그래 언제 표정이 안 좋으신데 좋습니다. 다음에는 언제든지 올게요. 네. 언제든지 만간에 또 제 채널이나 또 이렇게 워닝이나 형도 유튜브 하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까지 해주시면 저도 이제 초청 가가지고 좋은 모습도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몰라.